한진리 도맥의 역사 18. 청부 도맥 8. 기독교, 이슬람교, 성리학, 동학, 증산교, 대종교. 앞에서 깊은 역사를 지닌 브라만교, 유대교, 조로아스터교, 불교, 도교, 유교, 힌두교 등의 역사와 교리에 대하여 그 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종교들의 맥을 잇거나 영향으로 파생된 종교들을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세상을 구할 종교라는 뜻으로 서기 전 4년경에서 서기 1년경 사이에 이스라엘 땅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서기 전 2000년경부터 전래한 유대교를 기본으로 하여 서기 전 2000년경부터 서기 전 600년경에 시작된 조로아스터교, 서기 전 2000년경부터 시작된 브라만교의 맥을 이어 서기 전 800년경부터 시작된 힌두교의 영향 아래에서 출발한 서기 전 590년경에 시작된 불교 등을 접한 후 서기 30년 전후에 당시 종교혁명가로서 창설한 구원 및 속죄 사상을 교리의 핵심으로 하여 박애 정신을 강조하는 아브라함계 유일신교이다. 이슬람교 회교는 서기 전 2000년경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 이스마엘이 쫓겨나면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메카의 카바 신전을 건축했으며 후대의 서기 622년 무함마드에 의하여 메카 부근 메디나에서 시작된 종교로 무함마드가 유일신 알라의 사도이자 예언자라고 가르치는 아브라함계 유일신교이다. 성리학 신유교는 서기 전 510년경에 공자에 의하여 시작된 유교를 중국 남송 서기 1127년 서기 1279년 시대의 유학자 주의 서기 1130년 서기 1200년 이기론, 도덕론, 수양론을 중심으로 집대성한 수기지학 즉 자기수양의 학문이다. 동학은 서기 1860년 수훈 최재우 선생이 제세구민 세상구제 백성구원을 위하여 서학 천주교에 대립되는 민족 고유의 신앙으로서 기존의 풍류사상과 유불 선의 교리를 기반으로 하여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 천심지긴심 하늘 마음이 곧 사람 마음의 사상으로 창설하였으며 이후 손병의 선생에 의해 천도교로 계승되었다. 구체적 신앙 방법은 21자의 주문지기금지원 이대강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이를 외우고 칼춤을 추며 궁궁우르를 적은 부적을 태워 마시면 빈곤해방 재병장생 영세무궁한다는 것이다. 증산교는 참동학이라고도 하며 서기 1871년에 탄생하여 서기 1901년부터 서기 1909년까지 원시반본, 해원상생을 통하여 비겁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지상성경을 열기 위한 소위 9년 천지공사를 시행한 증산 강일순 선생을 상제로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종교이다. 증산교계 통으로는 현재까지 수백의 파가 있었으며 서기 1920년대, 1930년대 보천교의 신도수는 7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며 현재는 대순진리회와 증산도의 신도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종교 당군교는 서기 1904년 10월 3일 백두산에서 백봉신사 등 13명이 당군교를 포명한 후 서기 1906년에 나철 선생이 백봉신영의 명을 받은 두암 백전도사로부터 서울역에서 3일신고, 신사기 등을 전수받고 서기 1908년 12월 5일 일본 동경 소재 여관에서 미도 두일백 선생에게서 단군교 포명서, 고본신가집, 입교 절차서 등을 전수받아 서기 1909년 1월 15일 서울 제동현 북촌 취운정에서 제천대례를 올리고 단군교 포명서를 공표함으로써 중광되었으며 서기 1909년 8월 5일 대종교로 개명되었다. 나중에 천부경과 참전계경이 수용되어 3일신고가 제2경전, 천부경이 제1경전, 참전계경이 제3경전으로 되었다. 특히 신사기의 기록과 3일신고봉장기의 기록에 의하면 서기 전 24417년 갑자년에 한인의 천국이 열렸으며 서기 전 2457년 갑자년에 한웅개천이 있었고 서기 전 2333년 무진년 조선 개국 시에 한검이 3일신고를 무리들에게 가르쳤다고 되어 있다. 이상으로 서기 1년경 이후에 등장한 기독교, 이슬람교, 성리학, 동학, 증산교,
대종교에 대하여 간략히 역사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7만 년을 넘는 역사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천부의 도맥을 역사 시대를 중심으로 종합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천부의 도맥을 잇고 있는 우리들이 창조하여야 할 본천 6만 년의 천부 한진리 세상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홍익인간 천부 세상 억만세.